여러분들께 새롭게 또 소개해드릴 제품! 에다마메! 에다마메! 쿠콩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품인데요. 가게나 업장에서 사용하실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 어떤 특별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제품이고요. 오늘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꿀팁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이냐? 자, 가격!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있죠. 품질. 그냥 보면 알아. 보면 알아. 보세요. 자, 짠! 여러분들 자수공 쓰면서 굉장히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들을 보면 버려지는 게 없어. 일단 전부 다 생생하고 싱싱하고 그 싱싱함을 그대로 질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일본으로 90% 정도를 다 전량 수출을 하는데 최 팀장이 나이스 캐치! 세 번째! 자수콩 하면 크기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아, 이쪽 거는 콧구멍에 들어가는 거, 이쪽은 콧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맛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콩 자체에서 나는 그 풋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콩은 콩맛이 나요. 근데 풋내가 조금 더 납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거. 와, 풋내가 전혀 없다라는 거. 기본적인 소금간이 되어 있는데 딱 좋아. 끝에서 막 올라오는 단맛이 있습니다. 맛있어. 그냥 요리 같아. 지금부터 채팅장 꿀팁! 자, 여러분들 자수콩 그냥 소금 데쳐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뭐 소금만 뿌려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가미해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간단하고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콩깍지를 들어. 콩깍지를 들고 이 꼬투리채 바로 쭉쭉 빨아 먹어야 돼요. 쭉쭉 빨아 먹어야지 제맛입니다. 쫄깃쫄깃. 아, 너무 맛있어. 그냥 안주로도 괜찮으실 거고 가게에서 그냥 에다마메 그냥 삶아주지 마시고 이렇게 주시면 손님들 반응이 정말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희 신제품 에다마메를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도 보고 여러분들 드셔도 보고. 아, 맥주 안주에 최고예요. 맥주 안주.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